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는 한국 수화일 이미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예. 곧 있으면 휴가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김현철 선생님 올해는 어디로 네. 휴가 갈 계획을 혹시 좀 세우셨나요? 글쎄요. 휴가하면 아무래도 예. 복잡한 사람들 많은 그런 곳보다는 예. 한적하고 혼자서 좀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으로 올해는 다녀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짜임새 있는 휴가 계획으로 몸과 마음을 좀 정비하시고 새롭게 배워보는 한국수화 일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남경희 선생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때는 특수학교 교사를 꿈꿨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죠? 네, 처음에 청각장애 아동들을 가르칠 때 예. 의사소통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지금은 주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수화를 먼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남경희 씨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수화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 문장 정도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친구와 영화를 보았어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보았어요. 네, 그러면 김현철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본 한국수화일 먼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지난 시간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했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무엇을 했어요? 친구랑 영화를 보았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았어요?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어땠나요?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습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예, 많은 예.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엇을 하였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다라는 수화는 손, 목 부분을 예, 이렇게 그렇죠. 두드려주는 거잖아요. 하다.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주먹 위를 두드리면 어제 무엇을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두드릴 때 위치를 잘 생각해서 예, 두드려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어르신께서 해주신 수화, 보다라는 수화가 돈 모양으로 해서 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께서 수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흐뭇한데요. 네.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한국 수화 일 주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마지막 수호 주제를 마치는 시간인데요. 자, 상황 사건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뭔가를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농인들, 손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한국 수화 정도 익혀두신다면 조금 더 고객 만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문장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인데요. 자, 무엇을 아주 많이 배우고 있죠. 무엇, 어떤, 어느, 무슨과 동영어이고요. 자, 찾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눈을 굴리면서 찾게 되지 않습니까? 찾다. 그럼 연결해서 해볼까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자, 때로는 뭐 찾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자, 김현철 선생님과 함께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는 수화가 나왔습니다. 무엇, 어느, 어떤. 자, 이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찾다라는 수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양손을 돈 모양을 해서 앞으로 쭉 내밀며, 눈앞에서 앞으로 쭉 내밀면 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화를 엇갈리게 돌려주시는 건데요. 자, 물건을 찾는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다.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자, 우리 남경희 씨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답입니다. 라디오를 사고 싶습니다. 자, 라디오라는 수화는 전기 수화와 듣다 수화가 합해져서 이 귀 부분에 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기는 통하다라는 수화, 스파크 수화가 결합되어서 전기. 이 수화를 귀에다 대고 하시면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자, 사다라는 수화는 사다 또는 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돈을 내고 값을 치르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으로요. 구입,